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아입니다. 오랜만이죠. 이제 저는 교정한 지한 6개월 차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는 치아 안쪽에 위아래로 유지장치를 붙였었습니다. 지금 유지장치를 붙인 지 거의 한한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제 치아의 한 일부분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지금 저 말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저 치아 왼쪽에 그 고무줄을 꼈어요. 살짝 보이시죠? 근데 이게 고무줄을 끼면은 처음에는 이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고무줄이 어떠냐면요. 이게 고무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빼볼게요. 고무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조그맣죠? 근데 이거를 치아에다가 끼는 거예요. 이거를 치아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치아가 움직이고 이렇게 압박감이 돼서 압축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쪼여줘요. 치아를 위아래로 쪼여줘서 간격을 좁히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위아래가 간격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거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고무줄을 꼈는데요. 이게 양치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빼고는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거 했을 때 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 싶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도 할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이 상태에서 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딱 벌렸는데. 벌려지긴 벌려지는데 바로 닫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피가 안 통하죠. 이만큼 정말 강해요, 고무줄이. 아무튼 지금 고무줄을 착용하고 있는데 불편해요. 이게 고무줄을 뭐 하나만 끼시는 분도 있고 두개 끼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이거를 사용하더라고요. 전 다행히도 하나만 사용했는데 엄청 불편해요. 지금 말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무튼 고무줄도 끼었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치과에 가보면 알겠죠? 오늘 과연 저의 교정이 마지막 날이 됐지? 아니면은 또몇달더 연장을 하게 됐지? 그거는 가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발치를 한 것도 아니고 부분 교정인데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변화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만족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사람이 또뭐한 가지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걸더 원하고 원하잖아요. 제가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한 건데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도 있긴 하는데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네, 오늘 치과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발 교정기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정기 뺄때 아프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고민인데,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오늘 빼게 되면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정장치를 뺐어요. 네. 사실 한달 정도 더할줄 알았는데, 오늘 치과에 가니까 오늘 뺀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잘라요. 탁탁탁탁 그 철사 자르는 소리 있잖아요. 자를 때좀 치아에 힘을 주게 되니까 좀 아파요. 그때 빼고는 뭐 참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거 본드라고 하나요? 그거를 녹여서 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기계로 갈더라고요. 예. 근데 갈때그 느낌이 뭔가 치아를 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리가 되게 막 기계 울리는 소리처럼 들리고 머리가 좀 울려요. 그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 3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치를 빼고 나서 그 본드가 남아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다시 갈고 뭐 그런 반복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교정장치를 빼고 거울을 봤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그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장치를 끼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거울을 봤는데 없어지니까 뭔가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혓바닥으로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만지면은 치아가 되게 뭔가 가벼워요. 뭔가 그러니까 치아가 가벼운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지금 뭔가 허전해요. 허전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치아가 허전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입이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치아 모양이 있었는데 교정하면서부터 뭔가 제가 치아가 변한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 제가 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되게 아쉬워요. 네. 기회가 있다면 더 하고 싶은 느낌? 사람 욕심이란 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정이 끝났고요. 끝났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죠? 뭔가 장치를 빼니까 뭔가 되게 뭐 치아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좀 아쉬워요. 예, 아쉽고 이제 다음 주에 치과 가가지고 오늘 그거 본 떴거든요. 이거 그 유지 장치라고 하나요? 또 있더라고요. 안에다 끼는 거 말고 그 유지 장치를 뭐 잠잘때마다 끼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뭐 하루 종일 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끼고 있을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교정을 6개월 정도 했고요. 길었던 시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정이 끝났다고 해서 정말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정하기 전에는 교정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정을 끝난 후부터 이제 진정한 교정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쪽에 유지장치를 꼈기 때문에 치아 틈 사이에 이물질을 끼면은 그거를 제대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치아가 살짝 아마 예전보다는 이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 지금 치아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익숙해져야지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뭐 점수로 따지자면은 이번 교정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교정 만족도는 한 50%. 예. 그냥 발치할 거 그랬나. 근데 발치는 정말 싫거든요. 생리를 뺀다는 거는 너무 싫어요.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교정 끝나면 하루 종일 막 거울 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줄리아입니다. 저는 지금 교정을 끝났는데요. 지금 발음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유지장치를 꼈어요. 안에 하고 겉에 하고 이거 사실 안에 거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유지장치고요. 겉에 하는 거는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처음으로 이거를 맞춰가지고 껴봤거든요. 불편해요. 이거 빼볼까? 네, 이거 보세요. 이거를 끼는 거예요, 안에다가. 위에도 있는데 위에는 끼기 좀 어려워서 그냥 내버려 둘게요. 이게 안에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인위적이에요.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교정은 끝났습니다. 교정은 끝났는데 이제부터 이제 관리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교정 장치가 없다고 해서 교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교정의 시작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은 다시 치아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해주셔야 돼요. 안에 의지장 찍힌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인위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처음 해봤는데 힘들어요. 이거 매일매일 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잠잘 때만 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빼고 계속 끼고 있는 게 치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끼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치아도 잘 자리 잡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교정이 끝났는데 이게 없죠. 끝났는데 뭔가 많이 아쉬워요. 아무래도 부분 교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발치에서 교정하시는 분보다는 치아가 막 엄청 고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고르긴 골라도 치아가 엄청 예쁘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는 유지장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거 유지장치를 오늘부터 하게 됐는데 진짜 교정 끝났는데 왜 더 힘들죠? 차라리 그 장치 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평생 끼는 게 좋대요. 이게 제 치아는 제 치아가 아니에요. 네. 아무튼 자기 전에 유지장치를 끼게 됐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교정 끝났으니까 교정 끝난 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한번 또 만들어볼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걸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정 끝났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더 힘드네요. 이게 더 네, 한번 다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